앞서 전해드린 대로 AI 분야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들이 여럿 나오면서 전선주도 금요일장에서 크게 주목받았죠. AI를 개발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또 이를 처리할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가동이 필요한데요.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기 위해선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만 해도 다양한 데이터 센터 개발 소식들이 나왔었는데 몇 가지 복기해보면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4조 원을 투자해 첨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최근 급증한 생성형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MS가 아시아에서도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중동 지역 국가들도 AI 데이터 센터 건립 경쟁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원유 기반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중동 국가들이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에도 발을 뻗고 있는 것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수십 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거액을 투자해 추가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향후에도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이슈들 속에 전선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가온 전선이 18%대 뛰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KBI 메탈이 6.56% 오른 이후 시간별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S와 LS 에코에너지가 6%대, 5%대 상승했습니다. 조선주 실적에 드디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며칠 전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조선주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한동안 조선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가 출혈 경쟁이 이어졌었는데요. 연초부터 조선사들이 고부가 가치 수주를 연이어 따내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는 암모니아 운반선과 LNG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이 이에 속하는데요. 점차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도 선박 교체 발주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에 조선주들이 상승했는데요. 조선 3사인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각각 8%대, 4%대,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현대미포조선과 HJ중공업이 1%대 뛰었습니다. 최근 들어 화장품주가 좋은 시세를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진출국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가고 있는데요. 그중 미국형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 무역통계정보 포털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약 10억 달러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25%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또 전체 화장품 수출액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1.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향후 전망을 봤을 때 한국투자증권은 미국에서 온라인 화장품 구매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면서 가성비가 장점인 한국 화장품에 긍정적이라는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화장품주의 투심을 끌어올릴 만한 보고서도 나오면서 화장품 주가가 뛰었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이 17%대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바이온과 실리콘주가 각각 10%대, 9%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클리오는 지난해 역대 최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8.13% 올랐고요. 아모레퍼시픽도 5%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이슈 살펴봤습니다.